할렐루야! 한 주가 시작되는 복된 월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휼히 여길 자에게 궁휼을 베푸느니라.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성도가 누려야 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그가 누리는 은총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약속의 땅에 함께 올라가는 자를 지시해달라고 주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기서 12절 하나님께서 전에 자신에게 하신 말씀 다시 말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말씀하신 것을 떠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17절에 봐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여기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까지 전 인격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세가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결코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의로 내세우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과 동행치 않겠다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호소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철저히 낮은 모습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 아니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고 나서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로 쉬게 하리라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가시는 이유는 바로 모세를 쉬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모세를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 회복의 주역은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 사역 덕분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중보 기도 사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진멸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모세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모세는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 없다고, 즉 하나님의 은총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다시 말해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구별되게 하심입니다. 지금 모세와 주의 백성을 구별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구별될 수 없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 놓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긍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시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 말의 속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인 성막을 짓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의 의미로 그분의 영광이 모세 앞을 지나가겠지만 그가 정면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도 여전히 우리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진정한 은총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선명한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모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특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여 주님의 은혜 안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담대하게 요구했던 이 모세의 요구처럼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앞으로 지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주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중요하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풍성함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